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벌칙, 자, 25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벌칙도 한 문제가 매년, 자, 1학년 일반입니다. 1년이야 징역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이 항상 매년 하나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옵니다. 앞에 그냥 개관은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벌칙. 벌칙은 형벌인데 정말 큰일 납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253페이지는 볼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먼저 3학년, 그리고 1학년. 요 1학년이 매년 나옵니다. 저렇게 3학년 나왔을 때는 아주 독특했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10번 내면 9번, 10번은 거의 대부분은 1학년을 냅니다. 올해도 1년이야 지역이나 1,000만 원 나올 거다. 작년에도 1학년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3년이야 지역이나 또는 3,000만 원이야의 벌금.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꼭 몇 개가 있나? 자, 5개. 그리고 옆에 이제 두 번째에 1년이야 지역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은 자, 1학년 일반 딱 11개죠. 자, 1학년 일반은 11개라고 표시도 꼭 된 것 같습니다. 1년짜리, 1,000만 원짜리 11개 딱 쭉쭉 한 거 보니까 11개가 맞습니다. 자, 먼저 3년짜리 볼까요? 3년이야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 얻어맞으면 자격 취소됩니다. 그것도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벌금만 받아도 3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취소가 돼서 3년 영업 못합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큰일 납니다. 3천이면 아무리 깎아줘봐야 1,000만 원밖에 그렇죠, 안 깎아주겠죠. 2,000만 원 깎아주고 그럼 300은 분명히 넘습니다. 무조건 등록 취소된다. 조심해라. 고수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사유 보실까요? 내용은 안 물어보고 그냥 사유만 물어봅니다. 저기 우리 박스 저거 기출문제입니다. 3학년, 1학년 아닌 거 아니면 또 3학년만 찾아봐, 1학년만 찾아봐. 자,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니까요. 박스 문제가 이제 어려울 때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그러면 하나가 금방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우리가 포상금에서 1번, 2번은 나란히 저번째 마지막에 봤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하지 않고니까 그럽니다. 무등록계입니다.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자, 보통은 무등록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요. 자, 먼저 가로에다가 무등록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사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이 무등록입니다. 이렇게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3년이야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격증 따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어렵다고 나 이제 합격 못하겠다. 남의 거 빌렸으면은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 원이나 나옵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 했지만 두 번째는 했는데 거지.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문장을 안 바꾸니까요. 무등록. 두 번째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등록을 했어도 거짓이래요. 근데 거짓은 어디서 한번 봤네요. 최근 거지. 절대죠. 정량줄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거기 마지막에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등록을 반드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분풀이 한다고 화가 안 풀리니까 등록 취소 나서 3년이야 징역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3학년에 또 교도소 보낼 거야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무거운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이 금쟁이, 5번, 6번, 7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꼭 금쟁에서 작년도 시험 문제는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3번이 답이었습니다. 맨날 직접거리 아니면 쌍방대리, 그리고 증서, 그리고 투기조장. 요 정도에서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이제는 투기 낼려나요? 그입니다. 아니면 직접 낼 거고 연거푸는 거의 안 냅니다. 뭐 내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볼까요? 자 문장 안 바꿀 건데 첫 번째 저 끝에 볼까요? 증서가 보이는지 우리가 금쟁이 봤으니까 그대로 과해서 안 읽어봐도 됩니다. 증서, 중개. 증서는 투기를 조장하니까요. 몇 학년이다? 3학년. 그러니까 무장 쭉 보다가 괜히 또 중개 대상물 매매업하고도 헷갈리니까요. 증서를 봐야 됩니다. 증서.
그러면 3번에 저 끝에 보실까요? 증서. 그러니까 시험장 가도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위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문장 열심히 읽는다고 답이 안 보입니다. 그입니다. 증서. 요 증서에다가 동그라미를 꼬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혹시 증서 나오나? 그러면 3학년. 요건 작년도 문제였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는 요 4번이 그래도 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4번. 직접 거래, 쌍방대리, 손이 핀다고.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엄청 커요. 라고 주문하셔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직접 거래, 동의 받았습니다.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교도소입니다. 하다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하거나, 그리고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해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쌍방을 대리했을 때, 자, 직접하고 쌍방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금정이 때 봤었던 거 또 봐야 됩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줄에 투기입니다.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탈세하고 투기.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 보시면 요놈 꼭 마지막에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을 했을 때. 여기는 조장만 갖고도 금쟁이니까 차익이 있다 없다 안 따집니다. 오히려 손해를 봐도 교도소는 3학년에 보낼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3번, 4번, 5번부터 먼저 볼까요? 증서를. 약간 말이 됩니다. 직접 쌍방. 이제 5번 왔습니다.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은 이제 1번, 2번으로 넘어갑니다. 무거운. 그 그냥 무등록이 바로 첫 번째니까 무거운 형벌 얼마라고요? 3학년. 자, 이거 뭐 굳이 그냥 뭐 안 써봐도 정확하게 알겠죠, 입니다. 자, 3번이 먼저 정서를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1번, 2번 무거운 형벌. 정말 무거우니까 3학년이다. 라고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제 1학년까지 한번 보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저렇게 나오면 이것도 약간 어려운 편이었을 건데, 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만 잘 정리하시면, 근데 아 글자 안 따고 정리 안 하시면 다 3학년 갖고 다 1학년 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5%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55페이지 보실까요? 요 놈이 바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한 10번 중에 9번. 아, 그냥 10번 다 나올 정도로 거의 압도적으로 요 두 번째, 요는 이제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2번 옆에는 별표 3개, 꼭 3개 넣으시고요. 자, 3학년 안 나와. 뭐 나와봐야 어차피 1학년만 잘 정리하면은 쉽게도 답은 보여요. 라고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11개. 옆에 이제 여기서 이제 3학년보다도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이제 사유가 많습니다. 11개나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양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양도. 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만 나온 거 보니까요. 자격증. 등록증에는 상호도 나옵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딱 여기서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양도 맞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맞습니다. 중겸 하게 했을 때 여기서 정말 줄여놓고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뒤에는 안 써줘. 뒤에는 다 알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 앞에는 준 사람. 뒤에는 받은 사람인데 주고받은 사람 둘 다 교도소. 둘 싸잡아갖고 청송교도소 같이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둘이 동기돼갖고 같은 방에서 아주 교도소 수감생활할 겁니다. 아주 볼만하겠다. 그럴 겁니다. 싸잡아갖고 정말 같이 보내줍니다. 닭장에다 같이 써갖고 보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 받은 사람, 앞에 준 사람, 뒤에 받은 사람, 주고 받은 사람 둘 다 교도소 간다. 라고 해서 이제 형벌을 1년이나 징역으로, 그나마 이제 3학년은 아닙니다. 1학년에 입학시켜줄 거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유사.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가면 또 유사. 네, 내용만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 하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두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이와 유사, 뭐 부동산 뉴스 대표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네요. 좀이라도 유사하면은 바로 몇 학년이요? 1년이냐 징역이나 1,000만 원이냐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포상금에서 유사명칭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왜 틀렸느냐? 그게 또 28일 때 문제였습니다. 포상금은 여기서는 안 나와 그입니다. 그거는 무거운 고거 나와 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사.
자, 유사에다 동그라미일까요? 그리고 1번에는 양도에다가 나중에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놓으시면 약간씩 말이 될 겁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한 2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세 개를 묶어놓으실까요? 요 세 개가 나란히 사무소. 그리고 사무소는 세 글자죠. 그러니까 사무소 들어온다. 사무소 문장 들어오면은 1학년입니다. 근데 저기 등록하고 약간 헷갈립니다. 등록 안 했다. 거지 등록이다. 등록하고 사무소는 다릅니다. 등록은 3학년에 있었고 출전들이 그걸 잘합니다. 헷갈리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등록하고는 헷갈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중으로 여기도 어디서 봤을 겁니다. 소등에서 봤네요. 정량줄에서 그대로 봤네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그러니까 우리 정량줄에서 두 개를 나란히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정량줄에서 보셨던 소등, 이중 소속, 이중 등록 다 사무소 글자 들어가잖아요. 요놈 얼마? 1학년. 그러니까 저기 등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등록은 3학년, 거지 등록도 3학년, 요놈은 1학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은 이제 6사 2기에서 봤습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자,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사무소가 왔다 갔다. 자, 그러면 1학년 맞아.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파라솔 떴다방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자. 시설물도 사무소입니다. 잠시 분양한다고 파라솔 쳐놓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거 사무소야 교도소 보낼 거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번 4번 5번이 바로 사무소라고 3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용만 다르고요. 아까 2번은 공인중개사 여기는 개업도 아니면서 우리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본인 대표자 아닌데 명함에다가 폼낸다고 대표자 이러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여기도 유사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두 번째도 유사 여기도 유사 두 글자 두 개 정말 딱 두 개 나옵니다. 두 개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개업도 아니면서 유사한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지역을 가겠다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전혀 감이 안 오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다 헷갈립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와도 괜찮고요. 일곱 번째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집 하려고 그러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벼룩시장에다가 막 광고를 막 낸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개업도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광고를 막 낸다는 겁니다. 그건 뭐다?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요 일곱 번째는 최근에 등장했지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다. 자, 시험 문제 한두 번 나와봤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과태료 아닌 거 찾아봐. 최근에 나왔습니다. 요 일곱 번째 요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형벌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덟 번째가 이제 첫 번째 거기도 양도 여기도 양도 증만 다릅니다. 여기는 등록증 하여튼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한번 나오면 나란히 꼭 나옵니다. 아주 바늘 가는데 실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맨날 등록증하고는 같이 다녀. 아, 둘이 나란히 손잡고 다닙니다. 아주 눈꼴시럽게 주시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 또 여기서 딱 줄입니다. 뒤에 안 쓰고 입니다. 하게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것도 양도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습니다. 아까 자격증은 상호만 없었습니다. 여기는 상호가 하나 더 있고 내 상호 써보자. 이것도 양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아까 자격증이었었고 첫 번째는 이놈 등록증입니다. 양도 대여한 자. 그러면 또 준 사람이니까 이제 받은 사람도 같이 교도소 보낼 거야. 니네 동기 만들어준다 해갖고 여기도 청송교도소도 이제 같이 보내줍니다.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거나 받은 사람 등록증을 바로 양수 대여받은 사람 하다 문장 안 바꿀 거니까 양도 그러면 몇 학년? 1학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근로정보 사업자가 유일하게 형벌을 얻어맞는 게 바로 여기 아홉 번째.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아홉 번째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출전자 아주 잘합니다.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유일하게 거운 중에서도 봤었던 정고술입니다. 아홉 번째 볼까요? 근로정보 사업자가 우리 개업이 아니라 근로정보 사업자가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니한 정보 이런 것도 하나 더 있고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여기는 정, 첫 번째 줄 저 끝에쯤에 정보를 할 때 정,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이렇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니까 아닙니다. 뭔 양측입니까? 아예 내달라는 사람 한 개도 없는데 이상한 정보 내놓고 그입니다. 틀리게 내놓고 다르게도 혼란을 초래하니까 교도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됐건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장 바꿀 건데 정보 공개 잘못한 누구? 사업자. 협회 말고 우리 개업 말고 그입니다. 우리 개업은 그냥 업무정지요.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만으로 개업을 혼란을 빠뜨리니까 여기는 형벌을 가겠다는 겁니다. 10만이라는 되는 개업이 헷갈리면 되겠냐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정이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비밀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은 교도소 보내버린다고 했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여기는 비에다가 꼭 동그라미씩 가요. 근데 우리 매도인 쪽에서 나는 그냥 괜찮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기도 시험 문제 역시 냈었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도 벌을 할 수 없다. 그 제가 무게 비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밀. 뭐 동네방네 떠들어대도 나는 워낙 강심장이라서 나는 괜찮어. 그러면 자 국가도 처벌을 못한다는 겁니다. 비밀 누사. 여기는 열 번째는 비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정비. 유사하게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금쟁이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자세히 볼 건 아예 없을 정도고요. 자, 비밀 누설만. 여기만 이제 반대 의사 표명하면 국가도 벌을 못한다. 불벌, 반의사, 불벌죄.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부터 14번째까지 묶어놓고요. 우리 법전에는 금쟁이 그려놨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옆에다가 금지행위 네 글자. 그럼 이제 네 개입니다. 네 개. 아까 이제 세 개 빼갔으니까 일곱 개 중에서 네 개. 자, 금지가 일곱 개, 행운의 숫자가 일곱 개인데 우리는 불행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학년은 네 개. 그리고 역시 금쟁이는 하여튼 1학년하고 3학년 꼭 비교해서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헷갈리지 하면서 약올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1번 볼까요? 매매를 오버했을 때 첫 번째 줄에 딱 매매. 거기다 떠나니까 매매가 보이는지 봐야 됩니다. 자, 12번째는 꼭 중간 정도 가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 끝에 보실까요? 첫 번째 줄에 사실을 옆에 알면 금쟁에서 이미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알면 또 안 보이네. 그러면 시험장에 가면 더 안 보여. 긴장하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는 끝에 이제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초과. 거기다 동그라미씩 가요. 이상한 문장 동그라미 하시면 말은 편할 건데 나중에는 답을 절대 못 찾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번째는 판단. 판단을 그쳐놨을 때 거짓말해갖고 판단을 그쳐놨다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우리 개업이 중개보수를 받으려고 안 좋은 땅을 막 좋다고 개발도 못하는 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형벌 받는다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1번째 이제 금쟁이는 매매. 두 번째입니다. 매매 알면 세 번째 초과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약간 그래도 기억이 날 거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1학년 일반은 꼭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요. 자, 255페이지 여기는 무조건. 자, 255페이지 이제 무조건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올해 시험장 가보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1년 이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짜리 그리고 1000만 원짜리 그리고 1학년 반은 자기가 11개라고 아예 알려줍니다. 11개가 정말 여기는 1학년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요. 아까 정량줄에 절대적하고 형벌의 1학년 일반 요놈은 항상 매년 하나씩은 꼭 각각 나옵니다. 역시 작년에도 나왔고 저기 뒤에 가면 기출문제 찾아보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입니다. 먼저 유사 이렇게 볼까요? 이제 프린트물에서 유사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사무소 3번 4번 5번 하면서 사무소가 세 글자인데 세 개 나오고 입니다. 사무소 문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해다가 요 정비가 이제 뭐더라 여기가 잘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정비에다가 양도 팔아먹으려고 양도 두 개
그리고 금쟁이, 양도하는 것은 정말 금쟁이잖아요. 금쟁이 네 글자. 그래서 이제 3학년에 3개 빼갔으니까 4개 매매하면 초과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오시, 아까 7번에 있었네요. 표오시. 자, 이 정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저거 뭐더라 해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게 꼭 있습니다. 생각 난 놈들은 놔두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긴가민가 하는 것들은 시험장 가면 또 긴장하니까 발목 잡고 게입니다. 먼저 자, 유사는 이제 첫 번째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문장을 안 바꾸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자. 뭐 유사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거 1학년 봐 맞아 게입니다. 3학년 아니요 게입니다.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내용만 다릅니다. 사장님도 아니면서 종업원이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사무소를 막 유사하게 막 쓴다는 겁니다. 요거 얼마다? 1학년 일반이다. 자, 번호가 어디 가면 있는지 그건 찾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이제 소등,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제 사무소 이제 제가 생략해 봤고요. 그리고 이중 등록,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우리 정량조에서 봤잖아요. 나란히 소등 하면서 뭐 정량이 불 것다네. 거기서도 봤었습니다. 분이 안 풀리니까 요 형벌까지도 또 가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도 가하고 자, 이런 정도로 무죄 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정량지 말고 옆에 육사에 가면은 둘리상 하면서 이제 둘리상에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를 무한자 둔자 사무소를 두 개씩이나 두냐고 요 사람도 등록 취소는 할 수 있어도 형벌은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받습니다. 교도소 보낼 거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임시 중개 시설을 하여튼 문장 안 바꿀 건데 중개 시설물을 이렇게 시설물도 사무소요 게입니다. 시설물 한자 설치 한자 자 설치 한자도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형벌 그리고 정의 뭐더라 여러분 이제 정의 이제 제일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정보 공개 위반아 자 위반아 여기서 출제원들은 맨날 문제만 내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헷갈리는지 알 거야. 사무소하고 정보 공개했지. 그리고 이제 금쟁이 네 개가 헷갈리겠지.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뭐 사업자입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조사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제 교적 하나 빠지긴 했는데 그리고 다르게 자, 개업 공사가 내달라는 거하고 좀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한 번도 안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은 그 공개 잘못으로 형벌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왜 사업자가 엉뚱한 거 내놓고 다르게 내고 틀리게 내놓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 혼란을 초래하냐고. 그러니까 1년이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국가도 처벌 못한다. 요거 하나만. 비밀 준수 바로 뭐 위반 자, 위반한 자 근데 여기 이제 위반한 사람 우리 개업 외에도 중개 보존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 다 처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비밀을 떠들어 대면 하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와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벌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반의사 불벌 죄계입니다. 요거 하나만 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 매도 매수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 때 국가도 처벌 못하는 게 뭐게 해가지고 5개 요런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한 4번 정도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자, 두 개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자격증 요 자격증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요 소리도 같은 소리, 요 문장을 더 오려 시험문제 맞는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꼭 자격증 나오면 등록증. 저놈 둘이는 맨날 손잡고 같이 다닙니다. 자, 등록증. 네, 등록증에는 성명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상호도 있었네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입니다. 같이 써보자. 요것도 이제 양도로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자 모두 처벌. 그리고 제가 금쟁이 몇 개라고요? 4개.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하여튼 무등록하고 친구 먹으면 교도소 가는 거야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았을 때 말이 되네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를 아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교도소 가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 보실까요? 표시 광고 위반 요놈도 또 어렵 쪽입니다. 자 먼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내 집 팔라고 그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표시 광고한자 아예 그냥 표시 그리고 광고한자 중개상물을 표시 광고를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도 형벌을 1년이나 지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 광고 위반도 형벌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유사가 이제 2번 6번에 가보면 2번 6번에 가면 이제 유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사 써놓고 그 하다가 2번 6번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편할 거고요. 3번은 이제 요 사무소는 3, 4, 5 이렇게 3, 4, 5에 가면은 사무소가 나란히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아까 모르겠는데 한번 묶어놨고요. 그다음 이제 정비. 자, 정비는 이제 9번, 10번. 여러분 이제 정보 공개 위반 때 사업자 9번에 가면 있고 비밀은 그 아래 입고개입니다. 그다음에 양도는 자, 1번하고 아마 6번 정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 양도가 이제 1번하고 8번. 1번하고 8번에 나왔을 거고요. 아까 이제 11번째. 그리고 12번째, 13번째, 14번째 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7번에 가면 나와요. 여기입니다. 걔 또 못 찾겠다고 교재 집어던지고 못 해먹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정말 이제 아주 그냥 복장 터져도 성질 좀 죽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손님 오면 또 성질 죽여야지 그냥 손님도 또 옥상으로 끌고 가시면 절대 존경 못 한다는 겁니다. 저거 아주 성질 급해갖고 큰일 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자, 256페이지에 요 2번. 요거 기출문제가 더 낫겠네요. 앞쪽에 3학년은 오히려 19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문제 중에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자, 먼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25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있네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이거 난이도 좀 상급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쉬울 때는 너무 쉬워요. 그 정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어볼까요? 저기 이제 여기도 살짝 유사를 빼버렸습니다. 치사한 것들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꼭 문장 같이 써줬는데 치사하게 유사를 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했대요. 요거 형벌 1학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애매하면 놔둬보라는 겁니다. 맞아. 요놈 유사였습니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유사를 살짝 빼봤습니다. 원래 법전에도 들어있는데 자 기억번 애매하면 놔둬보라는 겁니다. 근데 알면은 바로 2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입니다. 1학년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이 없네. 고수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니모 볼까요? 저기 사무소. 근데 여기 이중으로 사무소 보이네요. 자, 무등록하고 거짓 등록하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니모 볼까요? 이중으로 중개 사무소에 사무소 세 글자 봤네요.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요거 1학년이래요? 3학년이래요? 1학년. 아까 유사 사무소에서 봤잖아요. 사무소입니다. 무등록, 거짓 등록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맞습니다. 연험도 1학년. 그러니까 기억, 니은 나란히 나와야 됩니다. 벌써 그러면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겠네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뒤급번 볼까요? 사업자 정말 이렇게 사업자가 헷갈리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를 받지 아니한 여기 나왔네요. 이렇게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하나 빠진 거 다르게 앞에 아니한이 있습니다. 아니한 정보를 거리정보망에다가 공개를 했던 거리정보사업자 그럼 우리 얼마나 우리 10만이나 되는 우리 개업들은 헷갈리겠냐고 이거 몇 학년이라고요? 정할 때 정이네요. 정보 공개 잘못한 사업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나란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번하고 4번이 헷갈릴 건데 그러면 니을은 몇 학년이거냐고 합니다. 이 박스에 있는 게 모두 다 1학년 맞냐고 합니다. 자 직접 거래 나왔네. 직접 증서를 직접 할 때 거기서 봤죠. 여기는 옆집이야 아니면 1학년이야 3학년이야입니다. 자 중개론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했을 때 몇 학년입니까? 3학년. 이놈은 3학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도 헷갈릴 것 같으면 뭐 3학년 간단하네요. 3학년 3반. 자 먼저 여기 이제 증서를 그리고 누구한테 직접 쌍방 직접 그리고 쌍방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 있잖아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리고 투기 얘기입니다. 투기. 자, 증서를 자, 직접 쌍방한테 투기하면 무거운. 자, 무거운 형벌 3학년. 자, 이러면 3학년 금방 해결된다는 겁니다. 무장 잘 안 바꿀 거니까 증서를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매매를 어부를 했을 때 증서하게입니다.
자, 중개상물 매매업은 1학년인데 증서다 보니까 투기 조장한다고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에 내가 살게. 그리고 쌍방을 다 몽땅 대리하는 쌍방 대리 꼭 요놈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도는 요놈이 나왔었고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요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리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을 때 나란히 포상금에서도 둘 봤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등록도 안 하고 남의 자격증을 빌려줬다. 중개업 한 자도 3학년 그리고 거짓으로 등록한 사람, 등록 안 한 사람 해도 거짓으로 한 사람, 요 사람은 몇 학년? 3학년. 자, 이러면서 이제 다섯 개 그러니까 11개나 되니까 요 놈이 시험 문제 10번 내면 8, 9번 어쩌다 이제 한 번 정도는 3학년 낸다는 겁니다. 3학년은 엄청 쉬워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절 쪽에 보실까요? 자, 근데 요즘은 또 질서벌, 요 과태료 여기도 자꾸 냅니다.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부가권자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5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257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1번. 다음 이제 중간 내려왔습니다. 자, 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운영 규정의 승인. 우서 보셨네요. 거운정할 때 운 봤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사업자가 500이다. 그러면서 봤습니다.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또는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해서 자, 거리정망을 운영했던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자, 운영 규정. 자, 첫 번째 운에다가 동그라미 보시니까 운명할 때가 바로 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 보시니까요. 거 업무정지네.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26회 정도에. 자, 중개수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자, 성실 정확하게 중개수상물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게을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에 근거 자료를 설명을 했는데 대장은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 보여주고 설명했냐?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 500만 원 약화되려 얻어 맞습니다.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얼마다? 500입니다. 막 별표도 400, 400, 500 해가지고 엄청 크게 때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일까요? 연수 또 실무 그러면 안 됩니다. 실무교 안 받으면 근무 자체를 못합니다. 연수 교육을 2년마다 욕하면서 받는 교육 저번 주에 봤었고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여기는 연수에다가 자, 이번에는 확인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요. 자, 공시 확인은 운명시 하면은 합격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감독상 명령입니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무장은 안 바꿉니다.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그리고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이제 중요한 문장 여기 나왔네요. 그 밖에 명 여기는 명에다가 동그라미니까 운명 저기 1번이 운이고 4번이 명이고 사업자는 정말 운명적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저것들이 팔자가 500입니다. 운명적으로 500을 받아요. 여기입니다. 정말 딱 운명적으로 사업자가 500 받습니다.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던 누구요? 사업자라고 주례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2개 정말 팔자가 저것들이 5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볼까요? 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했는데 실적 공시 얼마 만에 실적 공시하라고 했습니까? 3개월. 그 3개월도 자꾸 낸다는 겁니다. 협회. 게임다. 자, 공시하지 아니한 자 공시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우리도 공시법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표시하라고 돈 쓰고 얼마 남았냐고 게임다. 우리한테 매년 19만 8천 원 뜯어가니까 그 돈 쓰고 얼마 남았냐 실적 공시해라. 안 하면 3개월 이내 안 하면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500만 원이야 과제로 얻어맞을 준비해라. 그럴 겁니다. 아들 축하 선물 알려줄 거예요. 500짜리 됩니다. 100이 아니요. 게임다. 그 다음에 개선 명령입니다.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꾸 개선 명령 시험 문제 자꾸 내네요. 박스도 꼭 비슷하게 내네요. 게임다. 작년에도 박스에 4개 그게 가장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요놈이 바로 개선 명령 협회 보고 개선하래요. 게임다. 자, 개선 꼭 움찔러실까요? 뭐 장부 가격 뭐 변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볼까요? 해임, 자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명령, 개선 명령 약간 달라요. 요 놈이 더 세요. 자 임원들 왜 안 자르냐고입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시에다가 동그라미 놓을까요? 시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보실까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놈 이제 협회
자, 감독명령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임자가 달라. 여기는 협회. 아까 4번에는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여기는 협회. 자, 임자만 다릅니다. 보고 똑같잖아요. 자료 제출 그리고 조사 검사를 거부 협회가 됩니다. 우리도 버선발로 안 뛰어나가면은 업무정지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재가 더 세다고 했습니다. 기폐하거나 그 밖에 명. 자, 두 번째 줄에 딱 명에다가 동그라미 줄까요? 자, 임자만 다릅니다. 아까는 사업자였었고 여기는 협회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라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자 257페이지. 자 257페이지인데 작년도에는 바로 이제 부가권자가 나왔으니까요. 작년도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요 이제 과태료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500. 자 500만 원이야 과태료인데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 아마 뒤에 소개가 됐을 건데 100만 원 아니고 찾아봐 연수 교육이 정답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야의 과태료. 근데 과태료는 8개입니다. 8개가 바로 100만원짜리가 될 건, 500짜리가 될 건, 딱 8개 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시법이 있는데요. 공시 확인을, 공법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공시법이 발목을 잡습니다. 자꾸 선생님 구경하기도 좀 어렵고, 2주마다 오시는데, 한번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한 번에 한 번 받고, 저 선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맨날 그럴 겁니다. 정말 공시세법은 한 번씩 빠지면 한 달에 딱 한 번 봅니다. 엄청 보기 아주, 자, 여기서 드물게 그냥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기 어려운 과목이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듣고 계속 뭐 들어봐도 막 새롭고, 신선할 건데 계속 새롭습니다. 큰일 납니다. 공시 확인을 뭐 하면요? 운명시. 자, 운명시 하셔야 됩니다. 자, 공시법 확인은 정말 운명시 하셔야 된답니다. 그럼 합격해요. 합격하고 연수교육 받을 건데 자꾸 연수교육 2년마다 주기적으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하지 맙시다. 연수교육 좀 개선 좀 합시다. 라고 해서 하다 운명시 하면 합격할 건데 합격하고 연수교육 받을 건데 그놈의 연수 좀 개선합시다. 입니다. 하루만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입니다. 이제 공시인데 여기 이제 협회가 운용 실적을 문장을 안 바꿀 거니까 운용 실적 협회가 이제 공제 사업 막 운영하고 실적이 남을 겁니다. 자, 운용 실적을 바로 공시를 하지 않으면 협회가 얼마? 500만 원이야 과태료. 3개월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요. 왜 공시 실적 안 하냐고 입니다. 실적 공시 안 하냐고 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문장 안 바꿀 거고요. 그리고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제시하지 않았을 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게을러 갖고 5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리고 설명만 안 했다 400. 근거 자료만 제시 안 했다 400. 둘 다 안 했다 별표 500입니다. 그러니까 별표도 세다는 겁니다. 하나씩만 안 해도 200, 300 해라 400씩 막 때립니다. 그리고 둘 다 안 하면 500을 다 때리고 깎아주는 것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거 실적 공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별표가 됩니다. 한 번도 안 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의 승인. 운영 규정에 바로 승인을 얻지 않거나 아니면 다르게. 자, 문제 안 바꿀 거니까요. 하여튼 운영 규정, 승인 받지 않는 누구? 사업자. 그리고 명령에 보고입니다. 위반했던 여러분 내용 안 냅니다. 보고하려니까 안 내고 자료 내려니까 제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슬슬 피해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위반했던 누구 두 사람 사업자하고 협회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바로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팔자가 500이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4번에 있었고 8번에 있었고 바로 협회 이런 사람이 바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건 뭐더라? 시정명령입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아, 명령. 그러니까 명령에 위반, 협회를 얘기합니다. 위반했던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연수교육. 연수교육, 우리 개업하고 소속은 반드시 연수교육을 이수하시라는 겁니다. 2개월 전에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그리고 이틀 받으라고 했잖아. 누가 뭐 4일에 이틀이면 되구만. 그리고 개선명령 위반입니다. 개선명령. 요 개선명령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리고 뭐 연수교육은 우리 개업하고 소속이지 중개 보조는 안 받아 그냥 커피만 잘 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요 사람 두 사람 그리고 2년 그리고 2개월 그리고 2일 하면서 그냥 계속 쌍욕에서 쌍욕으로 끝난다는 연수교육 욕 좀 그만합시다. 연수 개선합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확인은 뭐 하면요? 운명시 하시면 그리고 다 합격하실 건데 연수 개선 좀 합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자, 2번, 3번, 6번, 뭐 4번, 8번, 그리고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번호도 찾아 들을 거니까 요즘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0만원짜리, 자, 100만원짜리하고 꼭 비교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 2번. 자, 258페이지 볼까요? 이제 100만원짜리가 또 많으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100만원짜리겠죠. 아마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만원 아닌 거 찾아봐. 아니면 100만원만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자, 뭐, 사업자하고 협회는 우리가 아니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확인 설명하고 연수만 신경 쓰면 되겠다. 그입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 이제 100만원짜리 볼까요? 자, 개시.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다음 중에서 게시 않는 거 찾아봐. 그러면서도 첫 문제 자주 냈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그런 문제 안 냈었다. 주의하십니다. 꼭 잊어먹을 만하면 첫 문제를 냅니다. 아, 첫 번째 볼까요? 등록증 등. 여기 이제 등에는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보증 관련 서류 딱 네 개였습니다. 게시하지 않았을 때 벽에다가 못 박아서 붙여놔라고 합니다. 꼭 액자 네 개는 사야 됩니다. 그래야 벽에다 걸어놓지. 개. 개에다가 꼭 동그라미시라 보이게 할 때 개. 그입니다. 그리고 명칭인 게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덟 글자 왜 없냐? 자, 고수입니다. 이름이 왜 없냐?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사무소 명. 여기는 명에다가 꼭 동그라미니까 반명할 때 이제 명입니다.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뭐가 없거나 그입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의 성명을 항상 보면 명칭하고 그 다음에 성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짓으로 표기를 했었던 사람 요 사람도 명칭 위반으로 100만원이냐 입고 하더라도 별표가 50이 센데 여는 50입니다. 그 정도로 세게 때려요.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그리고 중개사무소 위반하여,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중개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반했다는 소리가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광고 낼 때 표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고소리입니다. 요거 이제 아주 애매하니까 3번. 자, 그 위반했다는 게 명칭 등을 광고 낼 때 명시 안 했다. 요 소리입니다. 명시 왜 안 하냐고. 자, 반드시 성명, 그리고 명칭, 그리고 소재지나 연락처 광고 낼 때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가서 랩이라도 찍고 한번 세종시 한번 찾아가보자. 이런 소리니까 광고 낼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광고 낼 때 제대로 안 하면은 위반한 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열을 줬잖아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2, 보이게 할 때 2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표시.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업 표시 하면은 이제 바로 표시 광고 위반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이 바로 휴업. 별표 20으로 제일 싸다는 휴업. 그리고 폐업. 그리고 변경. 그리고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영업 쉬고 싶으면 3개월 넘어갈 것 같으면 먼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때려치울 것 같으면 먼저 신고하세요. 기간 좀 바꿔주세요. 다시 영업할래요. 그러면 재개 신고하고 등록증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휴업도 반드시 하나 낸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휴업. 자, 5번에서는 휴업에다가 밑줄을 넣을까요? 반면 보이게 휴업. 이렇게 앞글자 따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 요 놈도 많이 생각 안 할 거고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 보증 설정에서 설명 안 했다. 그러면 100만원 약 과태료다입니다. 보장 금액, 보증기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보, 이렇게 써놓을까요?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험 문제는 보증 설정, 이런 소리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게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게 할 때, 요 놈이 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또 반납 나왔죠. 그럼 또 등록증, 자격증 둘이 나란히 저놈들은 맨날 정말 손잡고 저기 게시에서도 등록증, 자격증 벽에다 걸어라. 반납할 때도 등록증, 자격증 반납해라. 이런 소리가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옵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자, 일곱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 7일 만에 빼앗겼으면 7일 만한테 교부한 때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7일 늦어지면 100만 원 약과태료 때리겠다는 겁니다. 재활용하니까.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잃어보지도 않아놓고 잃어버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뒤에 문장 안 낼 건데 자격증 반납. 7일 만에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아요. 그입니다. 빼앗겨서 억울한데 또 과태료 돈 깨져서 더 억울할 겁니다. 빨랑 내라고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일까요? 등록증.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하다 증만 다릅니다. 그러면 자, 일곱 번째도 반에다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도 반에다가 반명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반나 두 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같은 명칭으로 봐도 괜찮은데요. 자, 먼저 뭐 규정의 부칙입니다. 부칙이 규정인데 바로 개업공사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오히려 부칙이 자격증이 없는데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사용 안 했다고 과태료 요거 유사명칭으로 그냥 형벌 교도소를 보내야 되는데 부칙을 너무 많이 봐줍니다. 자,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과태료밖에 안 때립니다. 형벌이 아니라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거의 네 번째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놈은 요 이제 1학년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은 약간 이제 문장이 좀 다를 건데 자, 두 번째 100만 원. 근데 우리 소문전형 100만 원이 더 많이 나옵니다. 100만 원 이하에. 우리 대부분 우리 이제 개업들이 여기 다 얻어 맞아요. 100만 원이나 과태료도 여기도 8개 내기입니다. 정말 아주 이제 이렇게 과태료 얻어 맞으면 아주 그냥 팔딱팔딱 이제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8개 아주 나란히 똑같습니다. 여기는 반명 이렇게 반명만 모하게 보이계획입니다. 보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이계획입니다. 보이계가 생각나야 되고 반명만 보이게 휴업하려기입니다. 잘 보이게. 그리고 휴업을 해놓고 휴업 표시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약간 말이 될 겁니다. 반명만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반이 바로 반납계입니다. 저기 이제 한 일곱, 여덟 번째 반납이 나란히 첫 번째 자격증, 맨 나이 놈 자격증하고 두 번째 등록증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증 둘 다 7일만은 똑같네요. 7일 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한테 반납 안 하고 세종시장님한테 반납 안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빨랑 내라고 그럽니다. 게을러 갖고 그럽니다. 그리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냥 게으르잖아요. 그럽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성명 표기하지 않았을 때 오다가다 사무소 꼭 보면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아래 대표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50이 세는데 요 명칭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 말고 등록증이 더 셉니다. 그입니다. 걸어놓고 계속 영업하려고 하니까 별표 50이 명칭하고 요 등록증입니다. 뭐 별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작년도 한 번도 언급 안 해가지고 올해는 약간 불안하고 그입니다. 보가 이제 보증 관련, 요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보증 관련 사항을 보장되는 금액, 요 사항이 뭐냐고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요 사항을 보장되는 금액에 보는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실무 가시면 아예 설명 안 하시는데 보장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주된 사무소 2억이다, 분사무소 1억이다, 뭐 분사무소 3개 있으면 5억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교부하지 않았을 때 설명 안고 교부 안고 게을러 갖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전 넉넉하게 열흘 시간 줬는데 신고 왜 안 했니? 그입니다. 테마니에서 게을러 갖고 그럽니다.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분사무소 신고 얻다가 하게 이런 것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시도 요즘 자주 안 냈습니다. 나 먼저 개시 안 한 경우인데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맨날 이렇게 등록증 따라오면 자격증은 둘이 맨날 그냥 손잡고 같이 다닙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맨날 같이 붙어 다닙니다.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요율 표기입니다. 0.5, 0.6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가 또 생각 안 할 건데 여기도 있었네요. 보증 관련 서류를 벽에다가 항상 이렇게 벽을 보면 네 개를 반드시 꼭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휴업 그리고 폐업신고 왜 안 하냐고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기간 좀 바꿔달라고 하면 변경신고하라고 변경신고나 그리고 뭐 제게 저 영업 다시 할래요. 근데 이제 휴업 때 등록증 빼앗겼으니까 등록증 찾아다가 벽에다가 거래해야 되니까 제게 신고하면서 등록증을 반환 받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만 원이냐 과태료. 그리고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표시광고 여기 이제 어렵죠. 표시광고 위반 갑자기 또 생각하지 않을 건데 우리 개업이 여기는 이제 개업입니다. 개업이 광고 내면서 그리고 요거는 명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명시 그러면 광고 낼 때 뭐를 도대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그거 위반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성명 그리고 광고 낼 때 이제 여기도 표시할 것도 자주 냅니다. 그리고 상호나 명칭이나 같은 소리이고 그 다음에 그 사무소 어디 있냐 소재지 근데 소재지만 바꾸는 모르겠다. 요즘 내비가 잘 돼 있으니까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
여기도 이제 사무소 연락처지 개인적 010 이런 것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표시 안 한 게 바로 위반이다 라고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몇 명만 보이게요, 반명만 보이게, 그리고 휴업을 표시해라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예 그냥 정말 요 지겨운 이제 우리 법령 근데 30개가 넘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30안 두세 개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거는 이제 별표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양벌 규정은 저번 앞쪽에서도 조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거 조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먼저, 자, 부동산 거래신 거는 총 다에서는 4개. 4개에서 5개는 나옵니다. 항상 4개 정도는 나올 거다. 자, 4개 출제를 거의 아예 예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앞쪽에는 아예 거의 볼 게 없을 정도로, 자, 266. 자, 볼만한 거 거기는 없고요. 그리고 자, 267페이지도 뭐 연여 이런 거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었다. 라 이런 것들 아예 안 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2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한 개도 긋지 마시고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 269페이지 이제 2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감이 된다. 자, 이런 거 나오겠어요. 저 세 개인데. 그리고 여기도 재정 목적은 여기는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71페이지 여기서부터 보실까요? 271. 근데 신고는 어디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그리고 신고 대상물 이거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나옵니다. 올해도 두 개 정도는 나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토지 거래 하나, 외국인 취득 하나. 꼭 이렇게 문제 개수 정해놓고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두 개 나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쪽에 기업번호 볼까요? 우리 매매 등 방송에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많이 나옵니다.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이제 배우시면은 부동산 거래신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릴 겁니다. 건필 용적률 잡고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조금 배우시면 이제 조금 좀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 틀었는데 그냥 드라마 보기 바빴는데 요즘 안 그렇습니다. 뭐 그거 봐봐야 돈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공법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무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 지금 아예 그냥 생각을 좀 막 바꾸셔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124를 살 건데 뭐하고 사실 거냐고입니다. 경매나하고 중개업이나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치매도 안 걸립니다. 자꾸 이제 치매하고 선생 보고 누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정도 될 겁니다. 편하면 정말 치매가 걸리니까 정말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보실까요? 얼마 만에 어디다가? 뭐 다시 한번 이제 내봤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 잔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금은 이미 넣습니다. 거래계약 체결일이면 10% 우리 계약합시다. 오늘 계약합시다. 10%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하루하루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일부터니까 초일을 계산합니다. 걔도 민법 배웠다고 초일은 계산 않고 하루 이틀이라도 늦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셋이라고요. 오늘부터 1일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얼마? 60일 이내에 정말 60일 날짜 하루하루 무조건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다 포함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월요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휴일 그럼 다음 날이 되고 계산 잘 하시라는 겁니다. 60일계입니다. 하루하루 날짜 셀 거예요. 60개 날짜 안에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한대요?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일어났습니다. 아니고요. 부동산. 자, 물건이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다가 신고하라는 겁니다. 중개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어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 줄에 부동산 등 거기 꼭 밑줄에 놓으시고요. 주소지 X 그리고 중개사무소 X 꼭 길목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보면 중개사무소 의심도 안 하십니다. 중개사무소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 이럴 거냐고 물건이 같으면 가깝지만 물건이 서울이나 인천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합니다. 물건 있는 쪽에다 신고해야지 신고하는 것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실마근이 500만 원만 깨지겠다 고수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에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누구한테 거기 신고관청은 시군구 걔도 시도지사 아니면 국장 그러면 X입니다. 걔도 세종청사하고 국토교통부장한테 거래신고 그러면 저거 한정지사인 줄 그럴 겁니다. 오늘가 갔느라 가면 또 날구지한다고 눈 얼마나 올라고 또 이러냐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국가 등이면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여기도 없었다가 최근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근데 개인 또 국가면 일반인이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신고를 한다. 그럼 뭐 개인들은 아주 편해졌다는 겁니다. 국가가 일방이면 우리 개인들은 신고 자체 아야 합니다. 국가가 매도인 그럼 국가. 국가가 매수인 그러면 국가. 국가만 신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국가 등 거기 꼭 밑줄을 넣으실까요? 시험장 갔더니 국가 등은 일반인이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X 뭔 소리 안 돼요? 국가 저 아 일반인 못 믿겠다고 소리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제 세 번째 그것은 일방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혼자라도 신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자문서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방문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가끔씩 뉴스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이거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그리고 자, 두 번째 우리 중개거래 보시가 만약에 거래계약서를 개업 공인주사가 작성하면 누가 신고한대요? 개업. 괜히 또 거래 당사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기업법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기업하면 여기다가 해당 기업이지 여기다 매도 매수인이 그럼 큰일 납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개업 공인주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는 아예 거래 신고에서 빠집니다. 아예 제재도 아예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소명 날인 자체는 아예 매도 매수는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주시됩니다. 두 번째 니은번. 근데 공동으로 만약에 중개를 했으면 옆집하고 같이 했으면 그럼 공동 개인 또 가위바위보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그리고 이제 누가 신고를 할 거냐고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대상물 역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어떤 것을 신고를 하냐고 토지 건물 맞냐 아니라는 겁니다. 입주권 분양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것도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자꾸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 그랬었다가 그리고 매매만 그랬었다가 자꾸 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얘기 잘 해놨고요. 토지, 주택, 뭐 대표적인 부동산인데 분양계약 그리고 상가도 신고합니다. 토지도 분양권 같은 것도 모두 다 신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주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번 볼까요? 부동산에 이게 가장 대표적일 건데 부동산에 매매계약 그 만약에 매매 외에 교환은 신고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경매도 신고할까 안 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뭐 증여 같은 거, 전세권 같은 거 신고 안 할 건데요. 그냥 부동산에 매매만 신고하라는 겁니다. 또 시험 문제가 그럼 부동산에 중개 대상물 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했을까요? 안 해요. 거기도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우리가 돈 있으면 나무 사볼까, 돈 있으면 공장재단 사볼까 그럴까요? 아니요, 게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으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매매를 하면은 거래 신고하라는 거지 임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임목은 공법도 적용 안 돼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바로 뭐 뒷장에 보면 기출문제 소개가 됐습니다. 공급.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토지 건물이 내 눈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만들어서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반듯반듯하게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이쁜 땅을 받습니다. 환지 이런 게 여기 나올 겁니다. 공급 여기 이제 공급에다가 박스 넣을까요? 요거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아주 헷갈립니다. 자, 이걸 만들어서 받아. 근데 8개 법률입니다. 그리고 미음번 요놈도 하나가 갑자기 더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7개만 있었다가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공급받는 계약을 찾아봐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근데 여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만 얘기합니다. 상가. 옆에다가 상가. 그런 건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상가만이 건축물이지 여기는 주택이 안 들어갑니다. 상가 분양을 받는 것도 신고해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 공공주택특별법. 여기도 뭐 당연히 뭐 주택이니까 주택을 공급받으면 신고해 그럽니다. 자, 세 번째 환지 도시개발법.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환지 사업하고 농지 다 밀어버리고 임야 밀어버리고 반듯반듯하게 구획정리처럼 받는 사업이 바로 환지 바로 공법 배울 거고 그럽니다. 1번에 따끈따끈한 아파트 바꿨네, 헌집 주고 새집 바꿨네,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아파트 봤잖아. 이것도 신고해. 입니다. 아파트 만들어서 공급받으니까 신고해라고 합니다.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민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비어서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집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 받는 게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요놈은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미운번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들어가.
자, 이렇게 꼭 새로 들어온 법은 꼭 시험 문제 내보려고 할 겁니다. 작년도 전혀 언급 안 했습니다. 그다음 비급반 공법에도 자꾸 왔다 갔다 요 법률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공장할 때 자주 등장해요. 산업입지밀 그리고 이제 개발에 관한 법률계입니다. 그다음에 15번에 주택법. 자, 주택법도 당연히 여기도 주택을 아주 공급을 아주 여러 세대로 아주 대단한 일을 받을 건데 주택법 여기도 들어가고 건축법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집 지으면 그건 아니어게입니다. 그다음에 택지 개발 촉진법 땅을 개발해서 자, 촉진한 법이니까 여기도 이제 땅 바꿨다. 땅 공급 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요 여덟 개 법률을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닌 법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특히 이제 기업법, 그다음에 니은법, 그리고 디귿 니을, 그리고 미음까지는 우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법들입니다. 많이 보는 법입니다. 비읍도 좀 생소하고 계십니다. 자, 특히 정말 기업법, 그리고 특히 니은, 니은하고 비읍이 가장 생소할 겁니다. 출전들이 잘할 거니까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꼭 낼 것 같아요. 작년도 언급 안 했으니까 입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세 번째는 또 지위. 여기 이제 더 불안합니다. 지위. 여기는 아예 그냥 흔적 자체도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만들어서 받는 거 말고 그냥 지위 당첨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에 매매, 지위에다가 꼭 밑줄을까? 아까는 그냥 매매고 부동산의 매매고 두 번째는 공급. 공급을 받는 거고 요 세 번째는 그냥 선정만 되고 당첨만 됐다는 겁니다.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데 나 뭐 닦지 않아 이런 거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기업법 보시까요. 이제 택지 개발 그리고 주택법 등 요 소리는 아까 8개 바로 아까 공급에서 봤던 그 8개 법률을 얘기합니다. 8개 법률로 법률에 의해서 두 번째를 볼까요. 공급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공급받는 자로 뭐가 됐다고요? 선정.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땅 자체도 거의 그냥 확보가 안 될 정도인데 여기는 선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선정됐다. 선정된 지위. 이것도 뭐해라? 신고해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업해서 받으니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요 니은법 여기 조금 조심하실까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뭐라고 했나요?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근데 요거 아직 안 바꿔봤는데 여기다가 사업시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바꿀 겁니다. 꼭 법전에 보면은 이렇게 근처 있으면 권원을 바꿉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빈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 관리처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 놈은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합니다. 왜 하나는 관리처분이고 하나는 사업시행 인가래요.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아주 쉬운 문제 꼭 내볼만 하고요. 자, 272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자, 272페이지인데 요거 이제 잘 보실까요? 272페이지에 그러면 정비사업이 뭐 공법시간도 아닌데 그냥 또 주제 좀 넘는데 하여튼 정비사업 봐볼까요? 요 정비사업 과정을 보면은 자, 분명히 요거 정말 쉬운 문제 분명히 내볼 거랍니다. 요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 과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정비계획을 먼저 세우나요? 아니면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나요? 기본 좀 아주 넓게 그리고 크게 장기로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입니다. 이거 막 10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10년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타당성을 검토 안 해보면 나중에 잘못된 계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년마다 뭐도 한다고요? 타당성, 타당한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세종시 종천동인가요? 거기다가 사업 하나 할 거예요. 10년 후에 계획입니다. 근데 5년마다 좀 할 건지 말 건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심할게. 안전진단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여기도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할까요? 뭐를 먼저 할까요?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공법도 다음 중에서 순서가 맞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의 순서도 모르면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우리도 돈이 되니까 우리도 투자 대상을 좀 삼아보시라 합니다. 저기 대전다가 중개거래 아닌 쪽에 있으면은 한번 우리도 투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부동산에서 좋은 재건축, 재개발 나왔대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개거래 아니니까. 거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면 중개 의뢰 입주권 분양권 팔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옆집에다가 한번 써줄래?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도 투자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중개 보수만 받아갖고는 손가락 쪽쪽 빱니다. 조만간에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좋은 물건 항상 우리 부동산에 나올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뭐를 먼저 한다고요? 안전진단. 안전진단 먼저 합니다. 왜요? 계획 수립해놓고 안전진단 해보니까 건물 철거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이거 뭐하러 있냐고.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안전진단을 이렇게 먼저 한다는 겁니다. 붕괴 위험이 있나 하겠습니다. 30년 넘어갔으니까 건물이 아주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 걸 겁니다. 안전진단을 해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게, 요 안전진단은 둘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개발, 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 하나만 한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어느 놈만 하나요? 그입니다. 먼저 여기는 토지도 개발할 건데, 자, 너무 불량한 시설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아예 기반시설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은 토지도 건물도 다 건듭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근데 재건축은 건물만, 토지는 양호하니까 놔두고요. 기반시설,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다 괜찮다는 겁니다. 건물만 다시 짓는 게 재건축. 뭐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이라서 다 아실 거고, 토지도 정비 선을 보고 이놈은 토지는 가만 놔두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건물만 새로 짓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안전진단 둘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놈 할까요? 재개발을 안 하고요. 요거는 재건축만 합니다. 재건축만.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그냥 너무 불량한 시설물 아주 판잣집이고 난리니까 진단할 필요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건축은 건물이 멀쩡한데 건물 잘 지어놨다는 겁니다. 30년 가도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안전진단 막 A급, 막 B급, C급, 막 D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 정도까지 아예 그죠. 아예 그냥 여기는 안전진단에서 문제 없다고 재건축 안 가요. D급이나 E급 정도 됐을 때 이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요 놈들은 재건축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건축 가는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해보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러면 간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만 재건축만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가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정비합시다. 그럼 계획, 그리고 이제 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구역을 지정해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바로 구역 지정하고요. 그럼 이제 삽질할 사람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호수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네 번째가 이제 먼저 하나 더 있네요. 뭐 추진. 추진위원회 잘 보시나, 추진위원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위원회. 네, 다섯 글자죠. 몇 명이라고요? 다섯 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수립해서 뭐요? 조합 설립입니다. 근데 우리 재건축에서 조합이 설립됐대. 이렇게 조합 설립. 그럼 여기가 이제 위험성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오를 건데 어디 가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바로 언제라고요? 무슨 얘기 나왔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도 아닙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가니까. 가니까 여기는 막 4분의 3이다 2분의 동의 다 받았으니까 간다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권 분양권 팔고 싶다 그럼 여기서 팔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팔면은 소득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이미 공식적으로 아예 그냥 입증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업을 할 사람, 사업 시행. 이제 조합이 수립하겠죠. 사업 시행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기 시장 권수구청장한테 이가를 받을 겁니다. 삽질할 사람 정했다. 아까 보셨습니다. 빈집이 여기인가 아니면 도심이 주거 환경이 여기인가. 자, 분명 그거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바로 분양 신청 받고, 이렇게 분양 신청. 그럼 입주권이겠죠? 입주민한테 분양 신청하세요. 그죠? 동호수 받고 싶으세요? 해서 이제 분양 신청 받고, 뭐요? 관리 처분. 관리 처분입니다. 조합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 떼준다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나?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또 뭐를 받아요? 인가 받아요. 보셨습니다. 아까 빈집이 여기인가 정비가 여기인가 빈집이 여기인가 정비가 여기인가 이거 아주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꿔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가 이주합시다. 이제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이주하고 나서 건물을 뭐합니까? 철거를 합니다. 철거. 그리고 이제 건물 짓는데 한 얼마요?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짓습니다. 오래 짓습니다. 다 지었네요. 준공검사. 자, 준공검사 거칩니다. 자, 준공검사. 저기 시장님한테 사용 승인 얘기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한 일주일 정도 할 건데 준공 받고 나서 아홉 번째 소유권 가져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할 거고 이전 고시. 그리고 나머지 다 그냥 청산. 열 번째가 청산. 줄 거 주고 부족하면 돈 더 걷고 추가 부담금 걷고 다 해서 이제 끝내게 될 겁니다. 요 정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아까 보셨는데 빈집은 뭐였습니까? 빈집이 사업시행인가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근데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우리 빈집은 집을 밀어버린 게 아니라 빈집을 수리만 해요. 수리. 뭐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삽질할 사람이 정해졌다. 그러면 새로운 집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거 관리 처분이 아니라고요. 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빈집을 수리만 한다는 겁니다. 수리만.
근데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 보험 뭐예요? 아예 다 밀어버리고 허집 주고 새 집 받아서 다시 받을 겁니다.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로 끝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리처분 인가. 그러니까 이게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및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법은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빈집 및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여기 사업 시행 인가가 맞지 여기다 관리처분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뭔 관리처분? 여기 밀지도 않아요. 밀지도 않고 나중에 빈집 새로 수립해서 집이 비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새로 지어서 거지 그대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슷하게 지어서 받다 보니까 삽질할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새 집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요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내봐서 그렇습니다. 출전들이 분명히 늘 거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쉴 겁니다. 자, 272페이지에 한번 니은법. 요 니은법 꼭 바꿀 거니까요. 먼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다가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읽을 거랍니다. 아니래니까요. 뭐라고요? 관리 처분. 자, 위에다가 사업 시행인가라고 꼭 한번 X라고 해놓으실까요? 아니, 둘 다 같다고? 다르다니까요. 여기입니다. 빈집이 빨라. 집이 비어서 빠른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빈집. 요 빈집은 사업을 할 사람만 딱 정해주면 새 집 받았다. 요거 철거하고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빈집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뭐라고요? 관리처분이라 사업시행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아래다가 관리처분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완전 달라.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꼭 정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해놓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저거 한번 저 과정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법에서는 하도 교재가 여러 장 넘어가다 보니까요. 저게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예 중간중간 넘어갔을 때 순서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저게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